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한 최대 입시학원 학생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고3 학생으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안타까움도 크고 또 깜깜이 환자가 많아서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북구 보문동의 최대 입시학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바로 어제까지는 20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파악된 관련 확진자는 모두 21명입니다. 가장 처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던 학생 60명과 강사 10명은 모두 마무리됐고요. 네.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최대 입시 학원 확진자와 접촉한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확진자가 생겨서 검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 학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전 검사를 진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학이었던 이 학원은 이번 주 수요일 수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성북구에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생들에게 진단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 결과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인데 당시 학생들은 전부 무증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무증상인데 무더기 확진을 받았다는 게 심각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검사 당시 학원은 방학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내 감염은 아니라는 게 학원 측의 설명인데 학생들의 감염 경로는 파악이 됐습니까? 네, 현재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 중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학생들이 증상이 없는, 즉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건데요. 네. 자신이 감염된지 모른 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했을 수도 있고 이동 범위 또한 상당히 넓고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확진 학생들이 성북구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여러 자치구에 있기에 상당한 N차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모두 11곳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대부분의 학교가 이달 초 중순부터 확진 사실이 알려진 19일까지 방학이었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최대 입시 학원들이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최대 입시학원 같은 체육시설들은 일반적인 개념의 학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녀도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없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네.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무허가 시설도 많아 사실상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케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시와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유사시설 파악 및 방역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성북구 보문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승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비단 최대 입시 학원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사각지대를 찾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성북구 최대 입시 시설 연결해 봤습니다.